반갑습니다. 안병희 쌤입니다. 아, 이제 또 전당에 또 힘을 또 최대 부분한테 발생시 그 값은 자, 이런 경우 반만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반력이 여기로 생겼지. VA. VB가 생겼죠. 그다음에 여기에 H A가 생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반력 상정입니다. 자, 힘을 이렇게 받을 때 밑에서 버티겠죠? 그쵸? 자, 잘 보세요. 힘을 이렇게 받으면 밑에서 받쳐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이 수평이 돼야지 건물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 플러스. 따라서 HA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 그러면 제로. 다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겠죠? 등분포 하주니까 얼마? 80. 맞죠? 그러면 80 곱하기 2 마이너스 VB 곱하기 8 0. 따라서 VB는 8VB죠. VB는 120 킬로 뉴턴.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20은 80. 따라서 VA는 60kN. 자, 다 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해지면 표시합니다. 0이다. 60이다. 20이다. 단위는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입니다. 전단력. 자, A에서 C, 여기가 C입니다. 자, 첫 번째 AC 구간입니다. VX는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 60 마이너스 20X죠. V X가 0일 때는 얼마? 얼마고? 0이면 60이네요. 맞죠? 60kN이고. 그 다음에 V X가 3일 때 0이죠. 즉, 전단력이 0이 되는 거는 X가 3m입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가 X가 4일 때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두 번째, BC 구간입니다. 그러면 VX는 자 BC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VX는 마이너스 VB죠. 이해했나요? 따라서 X는 0일 때 VX는 0일 때 얼마? 마이너스 20 킬로뉴턴. VX가 4일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20킬로뉴턴.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SFD 전달해줍니다. 자, 먼저 VX가 0일 때는 60. 3 밑에 0.
20.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60kN. 여기가 20kN. 이건 얼마? 3m.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 번째, 힘 모멘트 도입니다. MX는, 자, 첫 번째 AC 구간입니다. MX는 VA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은 60X 마이너스 10X 제곱입니다. 따라서 MA 즉 X가 0일 때는 0이죠. MX가 3일 때는 얼마? 180, 뭐지? 90. 맞죠? 그 다음에 MX가 4일 때는 80. 맞나요? 두 번째, BC 구간입니다. 여기죠. MX는 마이너스 VAX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20X입니다. 따라서 B가 X가 여기죠. 0이면 0. MC, X가 4일 때는 80. 따라서 BMD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2차 함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거 여기가 맥스가 되겠죠. 맥스가 되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는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80 플러스 M 맥스 90kN입니다. 80kN. 자, 이거는 20x. 이 식은 60x-10x죠. 이게 BMD. 자, 이게 상수면 여기는 1차 함수, 이거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전단력이 이용이 되는 X의 3 위치가 이게 맥스, 힘 모멘트의 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나요? 마음에 들어요? 2022년 5월 26일 안병입니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